안녕하세요. 피그 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쿠쿠 스팀팟으로 간단한 수육을 만들어 볼게요. 쿠쿠 스팀팟에 고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월계수잎 두세 장을 넣어주세요. 통후추 열알도 넣었습니다. 생강 큐브 한 개도 넣었고요. 파도 넣어주었습니다. 물 1리터도 넣고 마늘 몇 개도 넣어주면 준비 끝입니다. 쿠쿠 스팀팟을 사용해 볼 건데요. 육류 40분에 맞춰서 치사를 해주세요. 치사 버튼을 누르면 예열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열 시간 플러스 40분 생각해 주세요. 주의할 점은 압력이 있으면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지금처럼 뚜껑이 열리지 않아요. 압력이 빠진 후에 뚜껑을 열어주세요. 돼지고기 수육을 꺼내주고 자르면 수육 요리가 끝났어요. 너무 쉬운 수육 요리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수육 쉽게 쉽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